면회점을 좀 봐달래요. 모여들어서 나도 봐달라, 나도 봐달라 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말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해서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뭔가 애매모호해. 반무당이다. 아는 소리 함으로써 구설이 반드시 일어난다. 맞는 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닌 말도 많아요. 꿈을 또 꿨는데 밤을 붙여 칼도 있고 뭐 쌀도 있고 역전도 있고 미나무실 있고 천신경자님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당의 어떤 의식을 현실화를 본인이 시키고 있고 영적인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22살, 23살까지는 확 오를 거야. 가끔씩 귀신 같은 게 이제 보이고 시선이 느껴진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무당이 돼야 된다는 소리 6번인가 5번인가 너무 무서워서 안 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네. 평범하지가 않아. 네. 반무당의 행태를 스스로가 올리고 있어요. 정말 기도를 했어요. 빌었어요. 제가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냐고.